이제 배추 이파리를 쑥 넣을게요. 호원아, 언제 왔어? 호원이 안녕. 호원이 핫도그. 자, 배추를 넣고, 배추 넣고, 배추 넣고요. 팽이버섯 넣고, 위에다가 깔게요. 팽이버섯 위에, 그리고 표고버섯과 느타지 버섯을 같이 넣을게요. 이런 전골류에는 다 이렇게 국물이 다 이렇게 위에 있나봐. 전골류에는 버섯이 다 들어가나봐요. 파하고, 어머, 당면도 있다. 당면도 있는데, 여기. 그리고 고추도. 아, 미나리구나, 이거. 미나리도. 이렇게. 그냥 다 넣으면 될 것 같아. 박하미, 안녕. 에어프라이어 샀다고, 진짜. 이거 근데 굳이 뭐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. 써보면 잘 샀다고 할 거라고. 곤약도 넣고, 곤약 옆에다 넣고. 근데 미나리를 마지막에 넣으라는 소리가 없어가지고. 자. 벌써 넣어버렸어. 고민 해결이요? 먹방 하고 합시다. 준1193님. 해야지. 누나, 저 사실 여승이 누나 진짜 별로. 이거 여승이 누나한테 비밀? 어, 알겠어. 얘기 안 할게. 여순이 못생겼잖니. 걔 너무 촌스러워. 걔 무슨 자신감으로 맨날 쌩얼로 방송하나 몰라?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막 소주 한 잔씩 하고 오시는 거 아니죠? 나는 알코올을 섭취하면은 몸이 시뻘개져요. 그리고 막 쓰러져, 이렇게. 우리 모티 언니는 여순이가 친근하고 더 좋대요. 여순이가 구수하긴 해. 학동이보다 여순이가 더 인간적으로 보여, 그쵸? 노른자에다가 찍막소스에 찍었는데 너무 맛있어요. 안 뜨겁고. 맛있다. 원래 쌈 많이 해먹어봤는데. 우리 준1193님, 제가 월남쌈도 많이 해먹어 봤었거든요. 월남쌈 세 번 해먹었어요. 골뱅이 무침대 먹고. 파티야, 벌써 1시 반인데, 오늘 내일 학교 안 가? 내일은 몇 교시 있어? 소스가 비법인데. 이 찍먹 소스가 진짜 맛있어. 자, 여기 노른자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희석을 해서 노른자에다가 희석해서. 진짜 그 일본의 짠맛이 느껴져. 아니요,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. 내가 한 건 아니고, 단건조. 아니, 하이네켄님, 여제 생일품 감사합니다. 어머, 하이네켄님, 마침 고기를 들고 있었는데,
하이네켄님, 소고기 식자육기 좀 한 잔 먹어봐봐. 자, 노른자 찍었어요. 아, 하이네켄님 거. 잘 비켜. 응? 자, 이건 하이네켄님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하이네켄님. 땡큐. 하이네켄이 댕기셨구나. 맛있다. 감사합니다, 하이네켄님. 이런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? 너무 맛있다, 이거. 하이네켄 맛있다. 식자육이니까 일본 간장 양념인데 이게 어떻게 맛을 낸 건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창에 파파쿡 치면은 아빠가 만든 요리래요. 파파쿡 아빠가 셰프였나 보다. 학동이 왔니? 우리 땡 공주 학동이가 왔네. 오늘은 그냥 식자육이 반조리 식품인데 파파쿡. 파파쿡 아빠가 만든 요리래요. 네 맞아요. 거기 가시면 요거 있거든요. 근데 거기 제품인데 너무 맛있어. 뭐 양념이 특히나 한국 사람이 만든 일본식이라서 더 맛있나? 원래 일본 건 되게 짜거든. 응? 학동 공주. 땡공주 학동.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학동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안 이상한데 유라미가 학동이에요 라고 하면은 학동이가또 저번처럼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. 한나라 사람들이 좀 짜게 드시더라고요. 맞죠? 엉뻑. 너구리님 안녕. 너구리님이 냄새 맡고 왔구나. 제가 위염에 걸려서 음식을 막 못 먹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? 위에 염증이 생겼어요? 양배추를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. 위염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유람이도 딱 보니까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싶은가 봐. 그치? 아니 또 흰죽이 양배추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 이런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하이네켄님은 지금 하이네켄 먹고 있나요 혹시? 하이네켄이 나가셨나? 안 보이셔. 나가셨나 봐. 위에는 배즙이 좋다고. 양배추 즙. 오늘 얘기는 이유식 순서 이유식 먹으면 낫겠구나.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좀 밍밍한 음식이 위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? 어머, 대전의 명소 다이소에서 사신 GC 쓰셨네요. 너무 프레시하네요. 학동이 때문에 이 큰 접시 다이소에서 산 거 뽀록났어요. 맛있다. 배고파서. 너구리니 한입 볼래? 간장에 노른자에다가 찍어갖고 이렇게 먹는 건데,
여기다 이렇게 찍었더니 맛이 뒤집어져. 쭈꾸님 안녕. 너무 맛있어. 나 혼자 먹어도 미안해요. 진짜 맛있어. 맨날 이 밤중에 혼자 먹는 거 미안한데 난 먹어야겠어. 우리 준1193님은 염색을 못해요? 왜? 무슨 이유가 있나요? 난 언니가 검정 스프레이 뿌려서 갑자기 감기가 힘들 것 같다고. 어, 그거 나 세 번 감았어, 머리. 안 빠져갖고 너무, 너무 많이 뿌려갖고. 어, 그래가지고 세 번 감았어요. 염색약 알러지가 있구나. 근데 염색하면 머리 안 좋아, 사실. 머리 목은 애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머리가 두꺼워서. 우리 준1193님, 나는 유전이 뭔지 이빨이 안 좋잖아, 이빨이.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다 했잖아요. 언니 말씀하시는 거 보고 느끼는 것도 많이 했어요. 어? 어떤 거요? 나는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닦아도 이빨이 잘 썩는데, 그래가지고 치과에서 맨날 치과에서 전 검진 받아야 돼, 맨날. 전에 저 삭발했었어요. 왜요? 삭발을 왜 했어? 여자분이 삭발하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? 유니온127님이 뭐, 내가 한 말을 보고 느끼는 게 많았다고 했는데, 뭐 잘못한 거 많이 했구나. 잘못한 거 많아요? 엄마한테 막 따지고 막 싸우고 그랬지? 저기 친구들과 싸우고, 동료와 우애 없고 막 이런 거 아니야? 너무 사람이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저요. 또 예전에 아 그랬구나. 맞아요. 아. 잘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.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말을 했을까? 그런 말을 한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. 뜨거워. 천연 염색제가 있어요, 따로? 아무리 그래도 머리 색깔을 빼는 거는 안 좋지 않을까요? 천연 염색제가 뭐지? 맥주? 뭐 이런 거? 어? 미소천사 홍원님 잘 닦였구나. 미소천사 홍원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잊지 않고 자다가도 이렇게 알고 왔어. 수면제보다 내 목소리가 더 잠 잘 오죠. 아우 뜨거워.
육수는 아까워서 안 되겠어. 죽 끓일게. 오늘 잘 자요. 안녕. 끝나들 안녕. 오늘은 소고기 스키야끼 먹고 있는데. 그래, 유리하면 그 피부는 어릴 때 좋을 때부터 가꿔야 돼. 자, 잘했네. 어릴 땐 피부가 좋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, 피부는 좋을 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, 나중에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피부과 가야 돼.